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상 속 여행TV 인사드립니다. 한마지기, 도마지기 하는 용어 들어보셨죠? 요즘에는 논밭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그런 말을 쓰거나 들을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. 원래 마지기라는 말은 논이나 밭의 면적을 재는 단위를 뜻하는 말인데요. 한 말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을 한마지기라고 합니다. 강원도 평창군 남쪽에 자리한 청옥산의 정상에는 600마지기라는 곳이 있는데 볍씨 600마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원을 뜻합니다. 이곳은 해발 1256m의 고지대에 있는 축구장 6개를 합친 크기의 넓은 평원입니다. 1960년대에 산 정상에 정착한 화전민들이 거친 땅을 개간해 한국 최초의 고랭지 채소밭을 만든 것이 시초입니다. 오늘날 600마지기는 자동차로 쉽게 오를 수 있는 산 정상이자 자연 친화적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. 산 정상에는 탁 트인 하늘 아래 20여 개의 대형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. 6에서 7월에는 야생화 생태단지의 새하얀 샤스타데이지가 초지를 뒤덮어 더욱 아름답습니다. 아담한 성모양 조형물, 산능선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무지개 의자 등 곳곳에 포토존이 자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이 입소문이 나며 일몰사진 촬영, 별 관측, 차박 등의 목적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습니다. 카페, 주차장, 화장실, 나무데크 전망대 등 기본편의 시설을 갖춰서 방문 편의성은 괜찮습니다. 그러면 일상 속 여행 TV와 함께 가보실까요?
여러분, 잘 보셨는가요? 영상에서도 바람 부는 게 살짝 느껴졌을 텐데 실제로는 바람이 엄청났고 손이 살짝 시릴 정도였습니다. 샤스타데이지 꽃이 활짝 펴서 그림 같은 풍경이 연출되는 6월 둘째 주 넘어서 지인들과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럼 일상 속 여행TV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겠으니 시청 편의성을 위해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